가천대 길병원이 아파트 출입구 인근에 장례식장 증축을 추진하면서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구청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병원 측은 수십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증축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가천대 길병원입니다. 병원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작된 건 작년 봄부터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약 20m 떨어진 장소에 장례식장 증축 이전이 추진되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지상 5층, 지하 7층 규모의 대규모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출퇴근길 교통난은 물론 아파트 집안 안전까지 우려된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 측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남동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길병원이 장례식장 증축 계획 변경에 합의했다면서 기존 증축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동구는 민선 8기 취임 후각 이해관계자들과 별도 면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동시에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마련해 양측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찬반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자주 대화를 갖고 자주 자리를 마련하다 보면은 서로가 좀 양보할 부분을 양보하고 서로가 좀 취할 부분을 취하다 보면은 이런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민들과 우리 남동구 행정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그 가천 길재단 그 이길려 이사장님과 그 길병원 관계자들의 그 용단에 좀 감사드리고요. 주민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사실은 그 지난주 뭐 금요일 토요일까지 사실은 집회를 80회를 이어오고 정말 주말 없는 거의 1년을 보내온 거죠. 큰 틀에서 예, 입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뭐 입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길병원 측은 이미 투입된 설계비 등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축 예정이었던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병원 혹은 관련 부대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